우리가 몇 세트씩 해야 되는 거야. 더 내려가, 좀 더 앉아보세요. 90도까지 앉아볼까요? 더. 그리고 운동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앉아있지 마. 앉지 마. 앉지는 마. 곧 중간에서 만나게 생겼는데, 지금? 곧 중간에서 만나게 생겼는데, 지금? 중간 어느 지점에서? 아침을. 아니, 지금 뭐야? 아침을? 삼겹살에, 아유, 세상에. 치즈김치전이다. 어머나. 푸짐하게. 야. 저거 누가 다 먹냐? 봐봐. 대박이지? 아침부터 막 쌈 싸먹네. 어머야, 다 빠졌어. 맛있겠다. 맛있어. 혼자 먹는 게 약간 그래. 지금 아침 식사인 거죠? 그렇죠. 탄산은 필수. 야, 통통하다 죽는 건 아니야. 죽는 건 아니라고. 미탈스장 언제부터 갈 거야? 아침 오라고 계속. 홍사장이 오라고 계속 연락 와. 왜 안 오냐고. 누나, 2년 전에 끊으신 PT는 언제 하실 거예요? 왠지 그 헬스장 가기 전에는 밥을 며칠 안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, 나는. 뭔지 아냐? 왜? 몰라, 나 그래. 몰라, 왜 그런지는. 근데 막상 딱 간날 되잖아, 그러면 아, 어떡하지? 눈 뜰까 말까 하다가 안 떠버려, 그냥. 뜰까 말까 하다가 안 떠버려, 그냥. 아,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. 그럼 언니 이거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야. 어제 저녁 먹고 처음 먹는 거 배고파, 진짜. 당연히 아침이니까. 아무것도 안 먹었어, 오늘? 안 먹었지. 아까 야구도 하나 먹었다니까? 오늘 저녁 먹고 안 먹었다고? 오늘 저녁 먹고 안 먹었는데? 오늘 새벽 라면 먹었잖아. 오늘 새벽 라면 먹었잖아. 아. 아니, 내가. 안 돼, 언니 죽어, 언니. 아, 이렇게 조금씩. 하루에 한 번씩만 먹으면 되잖아, 고기. 어? 한 번씩만 먹으면 되잖아. 아, 다이어트 해야 돼, 진짜나. 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거 어떻게 포기하냐. 진짜 제대로 해야 돼. 그러니까. 나도 살아야지. 다이어트해서 좀 더 건강하게 살자, 그 말이지. 응. 그렇지. 네 말 뜻은 뭔 말인지 알겠다. 먹어. 밥 먹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마, 짜증나. 맨날 말뿐이야. 아니 진짜 머릿속은 해야 된다는데 내 가슴에서 고기를 원하는데 어떡하냐. 언니 딱 말해.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이어트? 진짜 할 거야 진짜. 언제부터? 딱 1월 1일부터 안 되냐? 10월 31일까지 먹고 딱? 네가 말하면 되게 하고 싶다? 근데 막상 또 내 마음이 조금만 맛있는 거 몇 번만 더 먹고 할까? 그렇지. 어차피 다 먹어본 거 그 맛이긴 그 맛이지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어차피 다 먹어보고 그 맛이긴 그 맛이지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는 거야. 여기 살고 싶네요, 언니. 살고 싶어. 여기 살고 싶어. 그럴까요? 아, 맛있겠다. 처음에는 수프로 딱 속을 달래준 다음에 딱 기를 만들어주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이렇게. 아, 기를 만들어준다. 기름칠을 먼저 해줘, 이렇게 뭐. 근데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, 나름대로. 피자를 또 먹고 했어. 나는 피자에다가 콘슬러 있지? 또 올려먹으면 맛있더라, 이렇게. 난 이상하게 뷔페 가면 피자는 안 땡기더라. 그래? 모르겠어. 자칫 늦게 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라피뇨를 3개를 올려.
그러니까 버퍼. 샐러드 피자 같은 느낌이잖아. 버퍼. 햄버거 느낌으로. 어, 약간 이렇게. 뭔지 아. 알지? 어, 약간 그런 느낌이다. 케사디아 느낌이네. 그래, 케사디아 느낌이네. 저 오빠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. 그래요? 예. 네. 딱 눈을 떴다. 오늘 아침에. 눈을 떴다. 눈 딱 떠서 씻고. 네. 된장찌개 아, 엄청 된장. 연하게 끓인 거 두 분 연하게 끓인 거 연하게 끓인 거였죠. 거기에 밥 진짜 거짓말 없고 딱 이만큼 넣어서 딱 이만큼 넣어서 네. 먹다 요즘에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2주 고생하고 있거든요. 아, 진짜. 그래서 입맛이 떨어져서 오빠 한 3kg 빠졌어요 지금. 정말 안 빠진 것 같아요? 안 빠진 것 같아요? 조금 조금 빠진 것 같아요. 예. 그렇게만 먹고 그다음 뒤는 어떻게요? 그대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그대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진짜? 지금까지, 네. 진짜? 아, 아까 인절 그 가래떡, 아, 현미 가래떡 예. 딱 이만큼, 이만큼 먹었어요. 진짜? 이만큼 먹었어요. 진짜? 현미 가래떡. 아니, 평소 습관이 그래요? 아니면 지금 아파서? 잘 안 먹어요, 그럼. 진짜로? 네, 밤에 먹어요. 아, 밤에? 아, 밤에? 네. 낮에는 배가 안 고파요. 아, 진짜? 밤에만 먹었어요. 이 햄스트링하고 어때요? 어때요? 힘들어. 아, 잠깐만요. 몇 번 안 갔는데. 너무 힘든데, 처음부터 이거? 너무 막 빨리 하셔가지고. 이게 이렇게 반동이 크게. 힘들어요. 힘들어요? 조금. 그래요? 조금은 그래도. 어지러울라 그래. 너무 힘든데. 원래 한 이거 그래도 한 10분, 20분 해야 되는 건데. 어때요? 너무 힘들어요? 네. 어땠을까? 그러면 좋아하시는 스쿼트를 할까요 우리가? 좋아하시는 스쿼트. 좋아하는 스쿼트를 한번 우리가. 힘들어. 자, 그러면 스쿼트를 시작. 오 좋으시네. 자세가 좋으시네. 오 잘하시네요. 근육으로 관절을 보호하면서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천천히. 좀 더 앉아보세요. 조금 90도까지는 앉아볼까요? 예. 네. 오 좋아요 좋아요. 조금 엉덩이 살짝 좀 더 빼주시고. 아, 지금 네 분 했는데. 아, 이게 지금 놀랬어요, 애들이. 근데 너무 좋아요. 왜냐면 지금 사영 씨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 몸에 체중이 있잖아요.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이걸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.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 제일 좋거든요. 왜냐면 내가 생활 자체를 내 맨몸으로 생활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렇죠. 자, 무릎이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.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시면서 자, 가슴, 예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예. 예. 천천히, 어 좋다 지금 좋아요. 그렇죠, 다 관절 다 펴지 마시고 천천히, 어 좀만 더 천천히 쭉 앉으셨다가 그렇죠, 어 좋습니다. 너무 예뻐요 몸매가 지금. 어 좋아요 좋아요. 너무 예뻐요 몸매가 지금. 어 좋아요 좋아요. 너무 예뻐요 몸매가 지금. 어 좋아요 좋아요. 짐볼에 앉으셨다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일어나셔야 돼요. 아 그래요? 앉았다가. 자 짐볼을 살짝 닫고 일어나시면 돼요. 자, 네. 할게요. 자 시작. 천천히. 빠르다 지금도 빨라요. 천천히 앉아요. 천천히. 그렇지 그렇죠. 됐다. 저게 더 쉽겠다. 그렇죠. 이 짐볼이 세게 앉으면 어떻게 돼요? 터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. 아 그래요? 네, 그러니까 살짝 앉아야죠. 오빠 왜 안 세요? 예? 네? 몇 번 했어요? 셌어요. 몇인데요? 세 번이요. 거짓말 더 했어 세요 오빠. 거짓말 아니야. 내가 한 번 네 번 했어요. 네 번 그래요? 진짜 네 번 했어요. 그리고 다리도 돌리고 날씬해졌어. 진짜 많이 빠졌어. 진짜 많이 빠졌네요. 날씬해졌어. 어머. 근데 너랑 곧 중과에서 만나게 생겼는데 지금? 곧 중과에서 만나게 생겼는데 지금? 아니 나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. 와. 날씬해졌어. 날씬해졌대. 예뻐졌다. 나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이제. 나 절반 왔거든. 잠깐 나 지금 너무 기분 나빠. 나 이제 한 56초에서 이제 딱 6으로 올린다? 그래. 그래서 가볍게 뛰어 이렇게. 어? 아니 뒤꿈치를 달고 가볍게 뛰라고 이렇게 막 팍팍팍 하지 말고 시선은 정면 보고 장난하지 말고. 야. 빨리 잘 뛰고 있지? 어. 아 진짜 힘들어. 아 힘들어. 뭐 하냐? 뭐
뭐하냐? 뭐하냐? 아, 나 무슨 맛이 너무 싫어. 진짜 너 중간에서 만난단 말이야, 너랑 나랑 뭐. 아, 뛰라고. 너랑 중간에서 만나게 생겼는데. 이 말만 하면은 아주 그냥 정신이 번쩍 드나 봐요. 나 뛰는 거 진짜 가벼워지지 않았냐? 진짜 가벼워졌어요, 뛰는 게. 너무 쿵쿵하면 그냥 관절에 물이 와. 어? 열심히 한다. 한강에서 저렇게 뛴다네요, 한 시간을. 자, 앉아서 해봐. 여기 힘을 쓰지 마. 아니, 엉덩이 세워. 세워, 뒤로 가, 뒤로. 배꼽. 운동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. 세워, 뒤로 가, 뒤로. 뒤로. 정면. 자, 똑바자고. 거, 여기. 원래 몇 세트씩 해야 되는 거야? 최소한 3세트에서 최소한 4세트 해야 돼. 더 내려가, 더. 좀 더 앉아보세요. 90도까지는 앉아볼까요? 그리고 운동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앉아있지 마. 앉지 마. 앉지는 마. 몸무게 말해도 되나? 처음 시작할 때 몸무게? 말해도 돼. 부끄러운데? 세 자리인데? 말해도 돼.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100kg였거든? 100kg 했었어? 어? 진짜. 거짓말 왜? 그래? 거짓말 안 했어. 언니 186이 했잖아, 별명. 186 같은 소리하고 책 빠졌네. 186이었잖아. 야, 먹어. 뭔 소리 하는 거야, 지금 너. 솔직히. 진짜로 시작할 때 그거 있었다, 그 기록이. 내가 사진 찍어도 못했는데, 108. 발가락 소리하고. 너 몇 시야, 지금? 어? 너 몇 시냐고? 왜 화났어? 화났는데? 어쨌든 104에서 지금 내가 82일 왔다 갔다 하거든? 4. 옷을 입었어, 지금. 일로 와봐. 4 아니라고? 잠깐만, 제가 옷을 입고 밥 먹었는데, 지금 많이 먹었어, 지금. 잠깐만. 장난하냐? 너 올라가. 올라가봐. 너 올라가 보라고. 아, 저리 가. 너 올라가 보라고. 싫어. 올라가봐. 아, 싫다고. 그럼 조용히 하고 있어, 모르면. 괜히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이 되잖아. 방금. 아니, 너는 솔까? 솔까면? 아, 시끄러. 솔까면? 조용히 라면 먹고 싶으니까 앉아. 어쨌든 104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81 정도 돼. 1, 2 왔다 갔다 하거든? 아니, 거짓말 치지 말라고. 아니, 방금 제가 말해주잖아. 아니, 84.7이냐, 지금. 근데 왜 81이 왔다 갔다. 허언증 있어. 나 오늘 아침에 찍어놓은 거죠? 장난까지야, 지금? 아니, 지금 몸무게가 중요해. 링겔 맞고 지금 밥 먹고 그래서 지금 올라왔어요. 지금 쉐이크 마셨잖아요. 이거밖에 안 먹었잖아. 봐라. 82였다고 오늘 아침에. 82.9면 3이잖아. 82.9면 3. 아니, 뒷자리는 빼버려. 반 올리면 안 해, 그럼?